혹 기독교 믿는 분들이 불교를 잘 몰라가지고 그 비방했지, 아는 사람은 안 그래요. 이번에 그 초파일 때도 우리 신부가 와서 축사해 준걸 보면서 그 아주 그 동참하신 분들은 기뻐하고, 도란에는 목사님, 금년에 목사님까지도 오기로 했는데 일요일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종교인들이 근본으로 돌아가면 서로 다를 게 없는 거라, 짐을 나눠지고 내 혼자 다질 수는 없거든. 서로 존경하고. 혹시 우리도, 나도 이 크리스마스 때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 하는 그 성당이나 교회에 가서 축하해 줄수 있는 그런 면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하면 환해지다. 바로 그 초지보살이요. 그 다음에 이구지라는 것, 떠날 이자 떼고, 때가 없다. 때가 떠나면 때가 없단 말이 깨끗하다고 말이거든. 계행을 잘 지키면, 법을 잘 지키면 깨끗한 거요. 그러니까 계행을 잘 지키면은 이구지라 벌써. 세상, 뭘 5개 10개만 지켜도 대단하지만 세상 법만 지켜도 벌써 존경받는다. 그러라. 그래서 계행을 잘 지키면 이구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식의 인욕. 참으면, 우리가 이 참는 것은 참, 여러분들도 이 참는 훈련을 해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괴로움은 참을 줄 알면서 즐거움을 못 참더라고. 즐거움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는 잠도 참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배가 고프다고 그것도 못 참더라니까. 나는 이 아픈 병도 참으니까 그냥 다른 병도 나서버리고, 오히려 정신은 고도로 발달하고 좋더라고. 이게 참으면은 발광지, 필발자, 빛이 난단 말이야. 우리가 참아보세요. 기가 모이지. 또 참는데, 물론 자기 능력 따라 참아야지. 어떤 우리 처사님 한 분은 저 찜질방에 가서, 뭐 190도 그렇게 된 찜질방이요. 속가마 속에 가서. 옆에 젊은 사람들도 뭐잘 참더라네. 그래가지고 그냥 평생 일어날 수 없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참다가 잘못하면 완전 이 몸뚱아리 바꿀진 봤어. 그냥 뭐 손이 디고. 그래가지고 밖에 나와서 그냥 쓰러져서 그냥 곧 갈진 봤구만. 그런데 그냥 병은 싹 떨어져 버렸어, 그 대신. 그리고 또 이제 좀 조심하고 자기 스스로 알아서 참아야지. 그렇게 그냥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능력 따라서. 참는 것도 변화를 가져서 참는 법이 있습니다. 계속 굶어버리면 가잖아. 배가 불러도 그렇고. 그러니까 더운 데 갔다, 차운 데 갔다. 이렇게 이제 그런 훈련. 근데 참는다는 그 생각으로 참아야지. 한 곳에 밀어나게 그냥 이 몸뚱아리 익도록 참아버리면 곤란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도 너무 그 지혜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냉온욕도 자주 자주 이렇게 하면 도움이 돼요. 근데 한 번에 그냥 오래 참아가지고 그냥 끝날라 하지 마라. 이렇게 참는 것도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이해가 가리라 보는데, 이게 참으면 그 발광지가 생긴대.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좌절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요. 그러니까 이기지 못할 때 변화를 줘. 배고팠다, 계속 배가 더부르기도 안 좋고 또 고파도 안 좋으니까. 단큰 틀에서 참는 거, 참는 뜻을 여러분 충분히 이해했으라고 하고, 오늘 이만하고. 이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정진이라. 이와 같은 것이 작심삼일하지 말고 참는 거, 그러니까 얼마 참으려고 내가 한게 아니라 연급을 두고 깨칠 때까지 참아야 된단 말이야. 꾸준히 이렇게 밀고 가는 거라. 그러면 그때는 이제 염해지, 불꽃염자 지혜, 불꽃 같은 그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참으면. 이 다섯 번째는, 선정에 들면은, 선정에 드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한가번에 망상, 다급생내를 익힌 업식을 이것을 선정에 들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드냔 말이에요. 잘잠다 자고, 먹을 거다 맞고는 안 되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 난승지요. 어려울 난자, 이길 승자, 어려움을 능히 이겨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정에 들을 때 벌써 난승지에 오지보살이 돼버려. 초지부터 성인인데 오지보살만 되면 굉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삼지보살로 봤는데, 혹시 기독교인들이 서운하지만 내가 그전에 듣는 말에 가면 예수님은 삼지보살이다. 근데 여러분이 선정에 들으면 벌써 오지보살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지혜 아니요? 지혜가 그때는 현전한 거예요. 앞에 나타날 전자, 앞전자. 현전에 그냥 지혜가. 선정에 들어오고 나면 약 전부 생활이 전부 다 지혜스럽게 살아간단 말이요. 일곱 번째가 이제 방편 아니요? 방편은 원행이요. 멀원자, 행하행자, 원행지. 그러니까 원행이라는 것은 이제 중생 교활로 나서도 돼. 이 정도 되면 내 공부하면서 이제 방편을 쓰는데 여러분 집에서도 하도 아가 울었어 하면은 달길 때 예비 온다고 거짓말 다고 까자준다고도 해보고 바나나 준다고도 해보고 요새는 바나나 흔하니까 그렇지만은 하도 울었어 하면은 뭐 그 방편을 쓰지 않아. 너 시험 잘 치면 돈을 얼마 줄게 한다든가 가진 방법 또 말 안 들으면 때리기도 하고 이게 전부 다 이 방편이야. 그러니까 겁도 주고 요새 그 이북 핵 실험 만약에 그것을 안 하면은 뭐 식량을 준다든가 또 아니면은 이제 뭐 공격한 선제 공격한다 가진 방법으로 또 하지 않아.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볼 때도 이게 전부 방편이라. 만약에 그것이 방편이라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다가 뭐 그건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심이 없이 대통령을 한다든가 보살심이 없이 정치를 하면 못 쓰는 거라. 큰 틀에서 우리가 인류가 다 같이 행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달기고 도와주고 이런 큰 해야 행복하지. 힘의 논리로 만약에 사람을 무시한다든가 또 약속하기를 말 함부로 한다든가 이거는 못 쓴다 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차든지 이 방편 전보다 내 모습이요. 보이는 것은 나의 모습이요. 틀리는 것은 다 내 소리요. 누구를 도와준 것도 나를 위해서 도와준 것이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면 그 과보가 있어서 다시 자기도 그 과보를 받게 돼 있단 말이요. 이거 평범한 진리라. 그래서 절대로 사람뿐만 아니라 산천 초목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텐데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해서야 되겠느냐 그라. 그래서 이제 원행지 이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방편까지 했지. 이제 원 이 원 원을 어떻게 세냐? 부동의 원을 세야지. 이 원이 정말로 동하지 않 일체체 흔들림이 없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러니까 부동의 원 원을 세울 때 벌써 팔집보살이라 상구보리 하와중생 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원을 세우면 벌써 팔집보살이요. 그 다음 아홉 번째 역 힘력자 역인데 여기는 선해지라 해놨더라고. 착갈선자 지혜자 힘도 아는 것도 힘 돈도 권력도 전부 힘이라. 근데 그 힘이 나쁜 힘 갖고 중생을 제도해서는 안 된단 말이요. 착한 지혜로서 착갈선자 착한 지혜로서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 그라. 응? 그 다음, 열 번째가, 이제, 알지자 지인데, 이 세상 모든 진리를 바로 알면 법은지요. 법은지라고도 하고 법우지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구름이 끼면 비가 내리잖아요? 그 비가 내려야 만물이 소생을 한 거요. 구름이 없으면 비가 안 내리면 그 사막화 돼버리고, 그거는 뭐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거라. 이게 구름이 법의 구름, 진리의 구름. 그래서 법운지라고도 하고 법우지라고도 하고 법의 비가 감로비가 내려서 만물을 소생해 한다. 다 어디다 도와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십지 가야 온 우주가 내 모습인 것을 알아. 이 몸뚱아리만 난 게 아니라 큰 우주가 내 모습이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때 십지에 가야. 그런데 그 십지면 끝나지 왜 또 등각이라 하느냐. 그 안다는 생각까지도 이제 딱 떨어져서 깨달음에 이제 오른 것이 등각이요. 등각이면 대체 뭐 때문에 또 묘각이라 하냐. 본래 깨칠 것이 없는데 묘하게 있다 해서 이제 묘각이라고 그런 거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살행을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 되는 방법을 이렇게 부처님 고구정량하게 말씀하셨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조주심을 비례돼서 역대 조사 스님들은 일초지기 열애지 바로 부처님 경지에 올라간 것이 참선법이요. 이걸 다 언제 그 올라가냔 말이요. 이게 마음뿐 하나 또 깨쳐버리면은 그냥 그 바로 부처님 경지에 뛰어오르는 것이 참선법이요. 그럼 참선은 수토조사관이요 묘용심노절이로다.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관을 뜯는 것이요. 깨달으면은 마음길이 끊어져야 된다. 이 마음길이 뭐냐? 조하고 미워한단 말이요. 이런 것이 끊어져야 돼. 지도는 문안이요 위엄간태가니 단막증이 하면 통연면백하리라. 도통하기는 어렵지 않다. 좋아하고 미워하고 분별 시비 이걸 다 끊어지면 바로 깨친단 말이오.
그런데 이 분별심을 깨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염불해서 삼매를 터득하는 방법. 참선을 해서 하는데 하는 방법도 있지만 선정해야 되는 방법, 삼매. 근데 이 참선도 목조선, 니빠선, 이 가나선이 있는데 이 가나선 속에 뭐 과거 역사를 보면 도인들이 많이 나온 이유가 있어. 다른 이 선은 조금만 하면 한 만큼 효과가 있대. 깊이 들어가진 못해요. 그냥 소경이 터져버려, 조금만 해도. 그래서 이 크게 깨친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목조 사선이다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선지식들이 이 활구, 이 참선법이 제리다. 조사선이 제리다 그런 거예요. 조사선의 생명은 대신심, 대분지, 대의정이다. 근데 대부분 여기만 알지. 이거 왜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않았더라고. 이 대신심, 대분지, 대의정을 내가 파헤쳐놓고 보니까 내 속에도 상중하가 있지만 이 사회에도 상중하가 있어요. 아주 상근기는 바로 믿어버립니다. 중근기들은 팍을 잘하려고 노력해야 돼. 잘 사는 것도 노력해야 되고 특히 하면 참선도 열심히 분지를 내가지고 깨쳐야 되겠다고 하는 거라. 하근기들은 의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반조해봐. 과연 우주가 내 모습인가? 또 생사가 없다는 걸 믿어지는가? 부처님 말씀이니까 믿지 하면서도 뜻대로 안 된다든가 괴로움이 다치고 그러면 막 의심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신도 안 믿고 내 이웃도 어디 안 믿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의심이라는 것은 아주 못 쓰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것이 의심이라. 그러니까 선방에서 그 불이엉구 시대병이라 엉구에 의심 없으면 제일 큰 병이다 이라니까는 걱정하더라고. 병이 돼도 큰 병만 들으면 괜찮아. 욕심도 큰 욕심은 괜찮구만. 전부 좀세이 욕심을 부리지. 욕심을 부르면 좀 크게 가져. 도적이 되려면 큰 도적이 되란 말이여. 좀도둑이 되지 말아라 그라. 그럼 어떤 도적이 돼? 도적이는 훔치는 거 아니야? 훔치려면 싹 훔쳐버려. 그냥 부처님 법도 훔치고 시방세계에 있는 걸 다 가져버려. 내 것으로. 좀이만 그것만 갖고 허우적거리지 말고 우주가 다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자 말이여. 대욕은 무욕이라 하는 거예요. 병도 큰 병이 들면 부처님 깨친 것도 사실은 병이라. 그렇지만 깨치는 병이 들으면 그것도 괜찮잖아요. 부처병에 들어놓으면. 지지부지한 병 들어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엉구에 의심만 없다면 바로 믿어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어. 걱정하지 말아. 그런데 하도 많은 의심을 이 화두란 한 의심으로 이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의심마저도 녹아지면 이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의심 없다고 걱정하지 마라 그라. 다만 내가 지금 앉아서 공부하고 있나 스스로 돌아봐. 무슨 공부? 참선 흉내 내고 있냔 말이야. 참선하려고 문고리만 잡아도 사막도를 면해.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이 안 떨어진단 말이야. 선방에 들어가려고만 해도 참선하려고 선방 구경하는 거 아니야? 그것만 해도 사막도를 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참선하는데 제일 좋은 게 앉아서 하는 거예요. 좌선. 앉아서만 참선한 것으로 알면 그건 큰 오산이라 제일 잘 될 뿐이지. 들어오는 사람은 와선, 걸어 다니는 사람 행선, 일체체 선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단 가나오나 이것이 무엇인고. 이 목걸이 혹시 한 번 있다면 당장 이해한 이것이 무엇인고. 수유 반조하면 승각전공이라 잠깐만이라도 돌이켜보면 앞에 공한 이치보다 나은 거예요. 벌써 아무것도 텅텅 비어버린 허공처럼 뭐 사선이야. 그건 못 쓴단 말이야. 깨어있대. 잡된 생각이 들어오지 않고 오직 화두 하나만 뚝 들어오고 있단 말이야. 화두마저 녹아져버려서 뭐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그거 없다고 걱정하지 마라. 다만 앉아서 내가 잡된 생각만 안 하고 있다면 벌써 부처님길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심 대분지, 대의정을 이렇게 돼. 바른 자세, 바른 호흡, 바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승속을 막론하고, 수행자나 우리 모두가 꼭 지켜야 할 계율이 있으니, 공부한 사람은, 첫째, 말 많이 하지 마라. 이 말이라는 건 정말 안 좋구만. 구시화문이라, 다언다리 하면 전불상응이요, 절연절이 하면 무처불통이다.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더욱 성치 못하며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통하지 않은 바 없다 했거든. 사회인들도 말 많이 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법문도 많이 하면 듣기 싫다니까. 부처님께서 그 49년을 고구정령
중생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 제자들이 저 노장 또 잔소리한다고. 부처님 보고도 잔소리한다. 아마 이 우리 내 상자들도 그럴 거예요. 아이고, 스님 그만하지 맨저 한다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해놓고 뭐 녹음해서 들을 사람도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뭐 제득혈이라도 무용처다 목군에게 피가 나도록 외쳐봐도 큰일이지만은, 그러나 목마를 때 물을 원한 사람들이 주듯이 법문도 계속 들은 분이 있다 그래. 그런 분을 위해서 내가 하던 말도 하고 또 하고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란 말이요. 그러니까 말은 좋은 말도 안 좋은데 나쁜 말을 왜 하냔 말이요. 지 사신 망치고 쓸데없이 앉으니까 노망해가지고 노망이 딸이 없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자기 신세 망쳐버린 거라. 그러니까 공부 안 되니까 걸은 참선한다 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뭐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화도 없다 소리거든. 언제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 정 안 되면 염하더라도 해야지. 그래서 말은 절대로 적을수록 좋다. 그렇다 해 벙어리 대라 소리 아니야. 정말로 하면은 감노우 말, 좋은 말을 해서 중생을 깨우치는 법문을 할지언정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 아시겠죠? 예. 네, 절대로 집에 가서 누구 뭐 쓸데없더라. 그러니까 무량소배는 빈빈타라고 득고리는 싹싹진이다. 소인배들은 멀리해. 내가 제도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 몰라도 득고리는 싹싹진이다. 뜻이 높고 고고한 분들은 친하게 하란 말이야. 부처님을 스승 삼고 나보다 나음 조사스님으로서 도반을 삼으란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존경해주고 도와주고 이게 말 애끼란 말이야. 말 많이 하면 안 좋다. 꼭 좋은 말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음식을 많이 잡으면 안 된다. 이 음식이라는 게 정말로 이저 오래 씹어 잡수고 건강 깨치기 위해서 이 몸뚱 안에 필요하고 이 몸뚱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는데 그냥 그 적게 오래오래 씹어 잡수면 독도 이 다 녹여낼 수 있어요. 침이 해독제구만.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산삼이나 보약도 많이 과하게 먹으면 그 독약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과식은 절대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 잡수고 소화되기 전에 잠자면 큰일 난단 말이요. 사람 못 만나기 어려워. 그러니까 그걸 아주 깊이 명심하고 특히 공부하다 보면은 그냥 업식이 통해서 그런 생각 없이 날매 이렇게 먹어버렸는데 그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여기서 하루 한 끼 습관을 들이니까 그것도 사실 소화가 잘 안 돼요. 근데 오히려 폐나고 그러더라고. 근데 어쨌든 우리 음식 조심해야 돼. 수자들은 단순해가지고 맛있는 거 없으면 막 먹는데 큰일 나. 벌써 세 끼 먹고 공부하면 낭겠다 소리야. 그냥 슬렁슬렁하면 몰라도 열심히 하면 병없게 돼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루 일종씩 하라고 가만히 보니까 세 끼 한 번에 먹어버리더라니까. 큰일 난 거라 그거는. 일종식 한네 하면서 그 폭식하면 안 좋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잠을 적게 자거라. 광급장도에 수마 막대다. 한량없는 소리 잠이 인생 다 망쳐버리더라고. 어떤 사람 잠 안 온다고 또 걱정한다. 세상에 멍청한 놈들 치고 죄 많이 진 사람들이 잠이 많이 오고 막 잠 꼼짝 못하고 항상 깨어있어야 되지. 음식 많이 먹고 나쁜 생각 많이 하면 잠이라도 자야 괴로움 없거든. 욕심 많고 그런 사람들 보면 잠만 보면 꼼짝 못하더라니까. 항상 깨어있어야 돼. 40년을 잠 안 자고 지낸 분도 있고 그 공부가 돼갈수록 잠이 없고 막 쓸데없는 나쁜 짓 하니까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몸에 좋은 일 해봐요. 막 엔돌핀이나 피로가 싹 없어지고 막 기분 좋으면 피로가 싹 혈액 잘 돌아요 안 돌아요? 이해 가지? 잠도 없어지고 막.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 그러지 마세요. 음식 조심하고 잠 많이 자지 마. 그 다음에 책 보지 마라. 어리석은 놈은 책에 진리가 있는 줄 알고 맨날 책만 뒤집는데 광학다지 하면 심식이 전함이라 많이 알고 많이 기억하면 심식이 더 다진다. 단지 불의하면 시직견성이라 다만 아지 못할 줄 알면 통한다. 그라. 그러니까 책을 보되 반페이지 이상 못 보게 했구만. 그런데 책 속에 무슨 진리가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뭐 널리 보면 진리 아닌 게 없지만은 우선 그, 이 공부 하려고 하면 생각을 가끔 그릇 비워주란 말이요. 보대 본법 없이. 그럼 그 큰 그릇이 되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그런단 말이요. 딱 집착해 놓으면 안 보여. 산 속에 들어가면 산이 안 보이잖아? 적어도 참선할 때 하루에 한 시간, 두 시간 하는 것이 열 시간, 스무 시간 책 보는 것보다 훨씬 낫구만. 하나라도 깊이를 알 수 있으니까. 문제를 이해하고 그래 가야 될 거 아니야. 컴퓨터 매일 기억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바로 알아버려야 되지. 자기 소리가 막 나와야 되는 거라.
그 다음에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를 하지 말고. 에이? 터에 무슨 공부터가 있는 줄 알고, 에? 이 절은 어떻고, 저 절은 어떻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5개예요. 정말로 이 몸뚱아리 자주 바꿔서 좋은 거 없고, 절 자주 바꿔서 좋은 게 없고, 종교 자주 바꿔서 좋은 거 없고, 남편 자주 바꿔서 좋은 거 없고, 아내 자주 바꿔서 좋은 거 없다. 그 말이야. 알았지? 네. 그런 사람들 보면 자주 먼지장장 바꾼단 말이야. 1차례 900생멸 한다고. 이 소임 배들수록 자주 받고, 비웃틀리면 그냥 시집가버려. 자식 놓고도 시집가고. 그러지 마세요. 대답이 영 시원찮아요. 전부 그런 사람만 뭐 했나. 전생에 그랬다. 그 말이 전생에. 금생에도 그러면 안 좋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불법했다, 이것다 자주, 짤 수 없어서 이제 한번 바꿨으면 이제부터는 바꾸지 마라. 그 말이야. 지금부터는 그냥 딱 불태심 갖고, 기필코 내가 이건 내가, 깨쳐야 되겠다. 사실은 타급생내를 이렇게 윤회를 해왔기 때문에 웃을 일이 아니야, 다. 그러니까 생각을 이제부터는 단단히 있고, 보살행을 하고, 부처님 말씀, 조사심을 참고해서. 그래서, 제일 기쁠 때, 내가 무엇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도와주고, 그 마음에서 그냥 이 부적이라고 주는 것이지, 실례인 줄 알면서도 내주고 막. 그리고, 뭔가 새로운 말을 해줘야 되겠기에 내가 여행도 가고 막 가서 무슨 시라도 하나 읊어가지고 또 여러분한테 그 뭐 그 기쁘게 해주고 이제 그 준비했는데 오늘 잘 들었어요? 예. 잘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 선방에는 아주 그 수행이 깊고 많은 고참들이 왔고 막 우리 스님들도 열심히 정진하고 또 특히나 이번 저 화엄선언에 우리 거사님들이 처음 지금 오신 분들이요. 우리 화엄선은 지놓고 개원식인데 아주 모범적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내가 한 번도 안 찾아왔고 막 하도 공부를 잘해서 다 모이면 내가 한마디 해주리라 싶었지만은 태도 보니까 공부가 아주 많이 된 분들이라 전생부터 금생에만 한 게 아니더라니까 푹 쉬었어요 보니까. 차든지 이번 철에 확철대오 해가지고 상고벌이 하와중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법회 마칩니다.